맞네. 우왕이 천개 감사드립니다. 와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올레! 저에게 별풍선을 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당신이 이 별풍선을 쏘기 위해 수수료 10%를 더 충전했다는 것도 알고요. 제가 받으면 33% 수수료가 빠진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역행방처럼 풍선을 쐈다고 애교를 보여주거나 허벅지를 보여주거나 자막으로 닉네임을 써놓고 오빠! 오빠! 하거나 댄스를 보여줄 순 없지만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하시는 일마다 평안하시고 안정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미래지향적이시고 건설적이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잘되시고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운 좋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은총 받으시고 길 가다 종이 쪼가리를 쓰레기인 줄 알고 주었는데 그냥 로또 1등 200억짜리를 주시고 길 가다 살짝 차에 치였는데 그 차가 소녀시대 팬이시고 살짝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소녀시대가 간병하시고 그 인연으로 평생 소녀시대랑 친하게 지내시고 지나가다 할아버지 물건을 주어졌는데 부디 이건희 회장님이시고 사례했다는 이건희 회장님께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이 레스프리입니다 했다가 삼성전자 간부가 되시고 1년 연 100억 넘게 버시고 돈이 남아들어서 사우디에 남아도는 거지 같다 100평을 사셨는데 석유 터지 소소 와 대박 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야 대박 대박 나라고 야 네, 진짜 이 멘트에 네. 진짜 영혼이 담겨있다 너무 고마워한다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죠 아유, 아 웃기네 네, 튼튼님한테 참 개인기도 많아 보면은 우리 군이가 아, 그래서 우리 그때 회의할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최군이 웃겨주고 아이 아니에요 그쵸 아이고 아, 튼튼님께는 요거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멘트를 보고 읽은 거 아니라면 진짜 대박임. 보고 읽은 거야 아니면 즉석에서 한 거야? 즉석이죠. 아 대박이다 진짜. 아직은 뭐 젊으니까요. 네, 태영님 요즘 뭐 하세요? 아 이제 요새요. 뭐 시네포트 여전히 하고 있고요. 연기 연습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하고 시네포트 있습니다. 시네포트 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최동수님께서 소통하는 방송 쿤TV에 나오는 이태용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릴 정도로 이쁘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앞으로 소통하는 방송 쿤TV 자주 출연해주세요. 이태용님이 나오시는 방송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포트 장수하시길. 감사합니다. 오승원님께서도 지방에 출장하는 일이 자주 많다 보니 부산 김해 쪽으로 근무합니다. 시네포트 방송 우연찮게 보며 아나운서처럼 진행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나긋나긋 하셔서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지인에게 이런 영화 프로가 있다고 개그맨이 진행하는 건데 추천도 해보았는데 뭐 그런 거 뭐냐고 무시도 당했지만 오늘 쿤TV보다 이태형님이 게스트로 나오셔서 더욱더 덕분에 와, 재밌게 보는 방송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네포트 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님하고 거리를 두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김동영님이 이어서 야, 이렇게 와우 한 페이지를 와. 넘게. 야. 최동수님, 오. 자 이게 감사합니다. 직접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네. 감사한 게 이게 진짜 이거 글 쓰려면은 개인 인증을 다 하여서 올리신 거거든요. 아, 이런 수고까지 감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산스장이.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계속 볼까요, 그러면? 안 볼래? 하지 마자. 이거 고품격 드라마. 하루까지 갔어요. 하지 말자. 네, 아 대단해요. 네. 어, 이쪽은 홍 작가. 네. 홍 작가는 작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홍 작가는 작가가 됐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프로그램 그쵸, 만드는 PD가 됐고 이태영 씨만 이제 탑스타가 되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탑스타로 나오거든요. 네. 약간 이게 지금 보면 약간 뿜 엔터테인먼트랑 좀 비슷해요. 되게 웃긴 게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조죠. 이때 이 홍성진 씨가 홍 작가 극 중에 홍 작가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작가가 됐어요. 네, 실제로. 저도 예능 작가. PD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오. 이태용 씨 탑스타 역할이었죠. 네, 저만 탑스타 되면 돼요. 보자, 잠깐 볼래요? 보시다 아니야. 아유, 네. 보세요. 아,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거, 문예 창작과에 거기 나오신 분이세요? 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올해 나이가 몇이더라? 아, 올해 44입니다. 아, 템파라타. 예, 그래. 홍 작가 예. 이번에 들어갈 작품 있잖아. 예. 아, 줄거리 좀 얘기해봐. 아, 이번에 들어갈 드라마 제목이요. 어? 스포트라이트 형제입니다. 아, 내용은 한 스포츠 여기자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취재하다가 보도국 국장을 사랑하고 아, 보도국 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청소 아줌마를 사랑하고 아, 청소 아줌마가 방송국에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온 방청객을 사랑하고 아하. 알고 보니 방청객과 청소 아줌마는 대단한 남매였다. 아 그래 야. 네.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아주 신선한 소재 홍 작가. 근데 말이야 홍 작가 여기 예. 보도국장. 예. 여기 보도국장 너무 올드하지 않아? 아하. 어, 보도국장. 예.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바꿔. 사무총장. 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드라마에 나올 거라고 상상해 해본 사람. 없어 신선해. 어 신선한데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감독님. 예. 제가 맡을 역할은 뭐죠? 미선 씨가 해서 맡을 역할은 스포츠 여기자 역할이에요. 어 역할에 맞게 좀 머리를 스포츠로 깎고 올래요? 느껴지면 안 될까? 감독님. 예. 저 탑스타 이미선이에요. 구렛나루 남겨주세요. 어 안 돼요. 어, 네. 네, 구렛나루가 포인트입니다. 남겨주세요. 아 절대 안 돼요. 저 그럼 이 역할 못 해요. 해주세요. 아, 왜? 홍 작가? 아,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작품을 예. 가수 춘자.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아, 알았어. 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되게 민망해 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아니, 왜 이렇게 민망해요? 네, 감사해요. 아무튼 시네프트 여러분들의 응원 글로 제가 다음 주 녹화를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낌 아니까 그걸 얘기하는 저게 저희가 2008년에 했던 겁니다. 네. 다들 원조라고.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래 보이기도 한다. 특보 엔터테인먼트. 네. 우리가 2008년에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죠. 비슷비슷하니까. 하긴 이게 MBC에서 이제 좆버로 됐던 것들이 이제 조금 KBS 가가지고 예, 잘 된 애들이 많죠. 슬슬 배고파진다. 집에 먹을 거 없냐? 치킨 같은 거 하나 시켜드릴까요? 사실 저희가 두 시간 방송 집에 먹을 건 없어? 저는 소식 말고? 보시다시피 소식화하는 사람이라 채식주의자라서. 아 진짜? 아니 햄버거 하나 드릴까요? 있어? 웰빙 햄버거. 진짜? 네 있어봐요. 야 언제 거야? 아 오늘 배달 오늘 거야? 오늘 아침에 알았어. 아 라면도 맛있겠다. 아 근데 요새가 아니라 예전부터 좀 먹방이 유행이었잖아. 먹어요. 오 배달 시켜 먹네. 근데 이거만 먹는 게 아니잖아 니가. 이거만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술 먹어서 그러지. 아 맞아. 근데 먹방 것도 많이 하잖아 여기 방송에서. 나는 잘 안 해. 다이어트 때문에. 조금 다른 메뉴를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는 도시락을 싸볼까요? 아니 뭘 사와. 우리가 해야지. 아니 먹방 보시는 분들도 맨날 치킨, 족발, 야식 이런 거 먹잖아. 이런 거 보시잖아.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라면이나. 그래요? 뭐 이렇게 뭘 해오려고 그래요 자꾸. 미안하게. 오. 이건데 아 이거 괜찮아. 이게 다이어트 햄버거 이건데 이거 괜찮아. 맛이 있겠나? 맛있지. 다이어트 붙은 거 치고 맛있는 거 못 봤어. 먹어볼까? 맛있다니까. 이게 크로와상인가? 크로와상에다가 한 거네? 크로와상인데 안에 이거 햄버거라고 할 순 없지. 아 햄버거는 아니지. 야 고기가 없어. 없지. 완전 사기야. 아니 이거 크로와상에 이거 올려야지. 아 그래 이거는 크로와상에다가 안에 봤는데 치즈 한 장, 양배추랑 양상추. 이거 땡이야. 피클 하나. 아 진짜 이거 먹고 성이 차? 아니 뭐 시켜줘? 아니 일단 배고프니까 먹자. 아니 맛있다. 맛이 있네요. 배고파서 그런지. 뭐 먹을까요? 치킨이요? 치킨 시켜 먹을까? 어? 치킨? 치킨 먹을래? 라면 끓여줘. 라면. 라면? 어. 라면 먹었어? 어떻게 먹게 여기서? 끓여와. 끓여 먹으면 되지. 먹는 건 쉽지. 끓이는 게 힘들지. 별풍선 터졌는데 왜 안 읽었어? 아 진짜? 몰랐어. 미안. 어디? 안 터졌는데? 안 터졌잖아. 안 터졌구나.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싶어?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뭐든. 그 시켜줄게. 왜? 왜? 터졌네. 와 우리 꽃기호님이 777. 진짜? 와 감사합니다 꽃기호님. 와 진짜 777개 선물해 주셨어. 와 대단. 와 야 그러면 우리 뭐 시켜 먹을까요? 치킨 먹고 싶어. 꽃기호 네. 지금 이 시간인데 배달되는 치킨이 있나? 1시가 다 됐는데 새벽 3시까지 하지 않아요? 진짜 먹방 할 수 있어요?
배고파요. 진짜로? 얘기를 하니까 배고프다. 아까 노래까지 불러서 배고프다. 꽃기원님이 먹을 수 있게 족발 보쌈은 별로예요? 아 좋아. 너 먹고 싶은 거 너 안 먹지? 나 잘 안 먹어. 나 다이어트해서. 치킨은 2시까지 한대. 치킨? 응. 찜닭 이런 거 별론가? 좋지. 찜닭도. 전 특별히 다이어트 안 해요.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찜닭 어때요? 찜닭. 찜닭 이거. 찜닭 안동 좋다. 찜닭. 24시간 방송. 어? 방송해? 방송 아니 배달 배달. 좋아. 치킨이 좋아? 찜닭이 좋아? 치킨이 좋긴 한데. 그치? 그래? 찜닭. 찜닭? 콜? 아니야 찜닭 24시간이라고 했잖아. 어. 근데 찜닭은 진짜 밥도 먹어야 돼. 찜닭 먹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냥 치킨 먹을까?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치맥 한잔 할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24시간 되는 치킨이 어디 있지? 야 24시간 되는 치킨이 어디 있지? 인터넷에 치면 나오지 않아? 아니야 이제 내내 치킨에 전화해볼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파닭시대. 순살 파닭 두 마리잖아 이거는. 두 마리. 많잖아. 순살 파 이거 하나에 파닭 한 마리. 지금은 파닭시대? 어. 파닭 먹어? 파닭 좋지. 어. 지금은 파닭시대? 응. 파닭시대 맛있죠? 뼈 있는 거로? 뼈 있는 거. 뼈 없는 게 낫지 않아? 왜? 브레 내내 치킨? 이게 있어요. 저 항상 전화할 때 물어보는데 배달 주문할 때 국산이에요 물어보면 순살은 대부분 외국산이고 뼈 있는 거는 국산이에요. 아 뼈 있는 거 시켜 그러면? 어 알았어 내내 치킨. 그렇습니다 대부분. 알았어 내내 치킨 시킬게 그러면 있어봐봐. 어. 내내 치킨. 아 꽃기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뭐 먹으면 그러면 뼈 있는 걸로 반반? 응. 내내 치킨입니다. 네, 네네 그 배달 되나요? 네. 네, 여기 망원이요. 네. 예, 망원동. 네. 네. 오 배달이 된다. 아니 근데 아까 번호를 주소를 다 불러주면 어떡해 너. 응? 주소를 다 불러주면 마이크 어떡해. 끄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마이크 아, 껐잖아. 진짜? 어. 지금 나와 지금은? 지금 나오죠. 아까 마이크 딱 껐잖아. 센스 아, 있게. 아 진짜? 오 근데 누가 아시던데? 집 주소? 누구 알아? 몰라. 입 모양으로 친 건 어 저거 봐. 아예 잘못된 주소잖아. 아, 이게 다 했잖아. 오 대박이네. 바보냐? 수술했어? 뭐래? 어? 뭐래? 수술했어? 무슨 수술을 해? 피부가 되게 좋아졌는데? 피부 수술도 있니? 시술 같은 거 했나? 아니야. 자, 저희 내내 치킨 먹게 들어가서 그럼 내내 치킨 먹으면 치맥 먹어야 되니까 19금 걸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아, 태영 씨가 괜찮냐고요? 아, 저요?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15세 미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이 시간에? 12시 넘었는데? 한 시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아 수술 안 했는데 뭘 수술하고 수술했대. 19금이 좋으세요? 없으면 다 잠 19금 해요? 어 괜찮대. 말 좀 모르면서 자꾸 마우스맨 만져. 아 몰라 어. 이거 이렇게 넘어가. 오오오 넘어가지. 이쪽 컴퓨터랑 이쪽 컴퓨터랑 다 돼. 오 신기한데? 컴퓨터 한 대야. 어 그래 이건 뭐야 그러면? 모니터가 두 대지. 듀얼 모니터. 근데 아 그런 거야? 뭘 모르는구만. 잘 몰라. 아마 늙어가지고. 몰라. 아 우리 꽃기원님 감사합니다. 튼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님 꽃기원님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네. 어 형님들이 다 40대 30대셔. 아 진짜? 내 방송은 다 40대부터 30대부터 60대까지. 아 어느 정도 재력 있으신 분들이 많네. 나이 맞고 병신들 다. 아,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습니다. 나이 근데 다 편하게 보는 거지. 어. 아유 배가 지금. 죄송합니다. 장난인가 아시죠 형님들?
아유, 아, 어떤 트님이 18개. 18개 감사합니다. 아, 장난치는 거 알면서 오, 왜 이래? 왜 이래 5년 봐놓고. 네. 아. 이제 뭐 하죠? 치킨 올 때까지? 노래해야지. 가장 설레이는 시간, 치킨 올 때. 기다리는 시간. 그럼 방송 제목 바꿔야지. 내내 치킨으로. 내내 치킨 최근. 이렇게 하면 내내 치킨에서 뭐 주나? 면박 주죠. 근데 진짜 신기하지 누나, 이거 700만 원짜리야. 뭐가? 방음부스 이게. 아 진짜? 어, 여기 안에 있는 기계들 다 합하면 1500만 원어치지. 진짜? 어. 좋다야 근데. 그래도 내 나름... 노래방 시설은 어떻게 한 거야? 노래방 시설이 뭐야? 노래방 프로그램 깔고 이거 스테레오 믹스 깔고 이거 기계 이거 보여드려야지. 기계 이거 기계 이렇게 깔고 어 이렇게 하고 뭐. 잘했다. 그냥 뭐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전대가 뭐예요?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 할래? 누구랑 전대? 아 또 태연이 누나한테 신세계를 보여줘야겠구만. 음? 신세계야. 전화 주세요. 들리지? 누가 전화를 한다고 그랬대? 기다려봐. 여기 전화 참여. 어 카운턴트님 114개 감사드립니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머야 전화 왔어. 두 개 왔어. 어 카운턴트님 114개 감사드리고 전화 한 통화 받아볼게요. 받아봐. 엄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엄마야 여보세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네 114 아, 그 백풍선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 아 그리고 치고님. 네. 방송 잡고 있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봐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어,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최고님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네. 너무 멋져요. 아 제가 이렇게 태영 씨. 네네네. 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어 누구시지? 저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승엽이세요? 어 그리고 어, 저 비싸다. 이만 끊겠습니다. 다른 분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들어가세요. 최곤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이승엽 씨랑 진짜 목소리 네, 비슷하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매너 좋으시다. 아 우리 시청자들이 매너지. 우리, 어 신기하네. 우리 나이가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야, 공짜 전화야 이거? 네. 어, 그냥 일반 전화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네. 070-784-7869 태영 씨가 받아보세요. 어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끊었네요. 다음 전화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 씨. 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아까 같은 분 아니시죠? 다른 분. 어, 잘 보고 있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최군님한테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 네. 오늘 그 화면에서 처음 뵈는데요. 어, 아, 정말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여기 봐. 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 아 여보세요. 오. 이게 뭐 오. 울리지? 네 방송 소리 끄시고요.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끄시고요. 예 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진짜 연결됐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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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이렇게 어디세요? 치킨에 소주 먹고 있었는데 우와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다. 어디 어, 이거, 어디서? 진짜 19번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 19번인데 아 어디신데요? 아 저는 서울이고 집입니다. 아 서울 집에서 혼자 네 혼자 살아요. 오, 지금 소주에 치킨 드시고 계셨어요? 네. 우와 저는 집방 쪽에서는 치킨에 소주라고 그러고 서울 집방에서는 이제 치킨에 지금 많이 드셨네. 그렇다고요? 지금 많이 드셨어. 소주 많이 드셨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을 위해서. 아 정말요? 아, 아쉽게 네. 금방 끊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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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최군님 자꾸 드시지 마시고
크게 웃으세요, 그냥. 예, 그러면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뿅.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연결됐네. 오, 됐어요. 와. 목소리 좋다. 누구세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학생입니다.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뭐하고 계셨어요? 이제 자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통화 한번 해보려고 전화했는데 우연히 돼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네, 전화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다. 어떡해. 저도 저는 그냥 제 이름이 이지훈인데 지훈아 잘자 한마디 해주세요. 야, 지훈아 빨리 쳐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태양씨 인상형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연결할 줄 몰랐는데. 아, 진짜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네.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대전 살고요. 오, 대전. 아, 네. 대전 어디요?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커피숍 운영. CEO. 아, 네. 어디 프랜차이즈 아니면은. 아, 지금 최군님 제가 굉장히 팬인데. 네. 지금 제가 뭐 별풍선이나 그런 걸 쏜 건 아닌데요. 네. 쏴요 그러면. 쏘라고 그냥 팬이면 쏘라고 그냥 쏘고 얘기하세요. 아, 커피숍 있네. 네. 태근님도 굉장히 제가 팬이라서 네. 항상 보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도 정말 태근이 방송 너무 좋아하고 그 태영 씨 정말 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 자주 네. 좀 쏘세요. 그러니까 쏘시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호박차 한 대, 율무차 하나에 100원씩.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커피를 제가 커피를 네 어떻게 하시죠? 지원을 해드릴게요. 대전 사신다면서? 아니, 저희 뭐 이제 커피는 어떤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 김디코. 네, 제가 지원을 좀 해드릴게요. 와, 아이디는 스타돔이고요. 네? 스타덤? 아이디가 스타덤이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팬가입자고 그럴 테니까. 아, 스타덤님. 스타벅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너 채팅 많죠? 아, 네. 네. 되게 이렇게 매너 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영 네.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태영 씨 완전 팬이에요. 오늘부터 팬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저, 그 네이버 프로필에 있는 그 나이가 실제 나이예요? 네, 실제 나이예요. 저 25세 데뷔해가지고. 네, 실제로 아, 늙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태영아, 아, 나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어, 누구? 반갑습니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들어오시네, 이분. 아, 예. 아, 나 태영아 원래 친구. 나이도 같고 해서 한번 아, 들이댔고요. 아. 예, 네, 최근 씨하고 좋은 관계 유지 계속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 네. 센스 있으세요. 자,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TV입니다. 이태영이에요. 예, 어. 네. 아, 네. 네.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쌌어? 아, 예, 처음 사는. 아, 이름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 좀 하세요, 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TV 자주 보세요? 아, 사실은. 네. 그,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와. 네, 근데 오늘 그, 뭐, 11시에 유명한 분 나오신다 그러길래. 유명하진 않고. 예, 네, 근데, 보니까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최근 BJ님 방송은 그 다시 보기로 몇 번 봤는데. 네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하는 게. 네. 헌팅 한두 번 하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헌팅. 네, 한 세네 번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영광입니다. 아니, 몇 살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이요. 오, 근데 되게. 형님이신데. 죄송해요, 형님. 되게... 쌌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얘기 같았어요. 네. 근데 그.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누나, 네, 누나 몇 살이죠, 올해? 저도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아, 앞으로도 네. 최근 방송 많이 봐주세요. 아,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승장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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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너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끊었고요. 다음 전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연 씨, 최국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즐겁게 보고 있고요. 네. 아, 그래도 그, 네네 치킨 시키셨는데, 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 네네. 치킨 시키셨어요? 네네. 뭐 시키셨어요? 어디, 어디 거? 네, 네네 치킨. 아, 네네 치킨. 아, 네네 치킨. 네, 최국 씨랑 같이 이렇게 한 잔.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비도프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우리 다비드님이셨고요. 다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음성 변조? 여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아, 아, 여보, 아,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에 아, 저한테 처음 고백하신 남자분이시네요. 화이트데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오, 그러네, 그러네. 네. 뭐,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직접 뭘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제 마음을 진심으로 진심 담아서 풍선을 줘 풍선을 네 감사합니다 최민 씨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최봉할님 한 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지금 제 마음을 좀 노래를 표현해도 될까요? 오 노래 노래 좋다 좋죠. 노래 좋다 노래 노래 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태현 씨 우와 저 부드러운 발라드 성시경 거 한번 들을까요 성시경 씨 거 성시경 씨, 아, 성시경 씨요?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잘 자요? 자, 이제 들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거 보세요? 별그대 보셨어요? 별그대 봤죠? 그 별그대에서 나오는 노래 좋아하시나요? 어, 좋죠! 불러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더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와 네. 진짜 잘한다. 와. 와 혹시 뭐 보컬 배우세요? 아, 맞죠? 아 너무 떨려가지고 아, 정말 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고백송은 아니지만 달콤한 노래 들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백송입니다. 아 네 떨리네요. 아 최군 씨 정말 팬인데 네. 아 정말 항상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팬이세요? 진짜 팬의 기준이 뭐죠? 별풍을 쏴! 원하시는 별풍.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은 네,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노래 진짜 잘한다. 오,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어, 여자다. 여자다. 역해다. 우와. 역해다. 어.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좋다. 아, 네, 안녕하세요. 최군 씨 팬 너무 이쁘세요. 어 감사합니다. 왠지 목소리 들으니까 예쁠 것 같으신데 어디 살고 계신지 아세요? 아니요. 저 부산 살아요. 부산이요? 와 네. 혹시 시네포트 보셨어요? 아 보려고요 이제부터. 아 네 좀 봐주세요. 네, 어 전화. 최군 오빠 그 뭐지? 예전에 별풍선 하나 쏠 때마다 막 절하시고 그때부터 봤거든요. 왜왜 뭘 전화오니까 되게 당황한다. 아, 예, 아, 예, 예. 별잘람 예 별잘람 때부터 되게 오래 보셨네요. 아 요즘 잘 돼서 너무 되게 좋아요. 와 최근 잘 된 건가요? 뭐가 잘 된 거죠? 그 TV도 많이 나오시고 요즘 네 왜 그러시지? 되게 부끄러워하네. 저 저번에 부산 아, 죄송해요 제가. 저번에 부산 갔을 때 왜 안 나왔어요? 부산 갔을 때요? 부산 갔을 때 방송은 제가 못 봤어요. 부산에서 방송하셨었구나. 쓰레기구만. 알겠습니다. 저 오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최근 오빠랑 27이요. 아, 오, 나보다 한 살이는구나. 좋다. 최근 어때요? 사귈 마음 있으세요? 뭘 사귀었어. 모르는 거지. 재밌으세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네,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야. 너 그쪽 생긴 거라니. 네, 아니 뭐 궁금하잖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오면은 와. 통화부터 누르면 돼, 이 마우스로. 아, 네. 나 화장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개인기 하신 거예요? 그러시오. 아, 술은 안 드셨죠? 술 안 먹으시오. 아, 술 안 드시고 진짜 흥이 있으신 분이시네. 네, 어디? 팬이셔, 팬. 아, 그러세요? 어,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전 부산 삽니다. 아, 부산 사세요? 예, 예, 예. 네. 어, 최근 TV 평소에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봅니다. 힐링, 아.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아, 정말요? 아. 예, 예, 예. 혹시 미혼이세요? 아, 저 너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이 잘 나와요.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제 BJ 하실 생각 없나요? 아, BJ 하기에는 제가 영향이 많이 딸려요. 아, 가끔 게스트로. 진짜 너무 미인입니다. 예, 저 글도 남겼습니다. 아, 정말요? 거기 게시판에다가? 예, 예, 예. 오, 감사합니다. 성함이. 아, 제가 가오 많이 살려드렸습니다.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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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번창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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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부산 뭐 날씨가, 끊겼다. 예, 치킨 잘 드시고요. 네, 네. 예, 예. 저 이번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와, 이제 끝난 건가? 또 왔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최근 방송 자주 보는 팬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세요? 아, 최근 방송 자주 보고 이태현 씨 팬이고요. 외모가 너무 티파니급 같아요. 거의 분대요, 완전. 아니, 팬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없는데 최근 TV만 하면 이렇게 팬이래. 네, 감사합니다. 최근도 최근인데 그 이혜영 씨 팬이기도 해요, 사실. 이혜영이요? 너무... 이혜영? 아, 이혜영이다. 이태영. 너무 떨려서 그런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일산 살고 있고요. 아, 저 옛날에 일산 살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일산 어디 사시는데요? 일산이요? 일산이라면 일산 서구에 살고 있어요. 아, 일산 서구? 예. 아, 저쪽 네. 대화 주협 쪽이 서구인가요? 아무래 거쪽에 가깝죠. 정확한 댁은 알려드릴 수 아, 없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최근도 너무 귀여우시고 아까 별풍을 환장하게 하겠는데 별풍이 너무 많이 고팠나 봐요 최근께서. 아, 그래서 별풍 터트려 주시려고요? 글쎄요, 뭐 별풍 하셔가지고 안 주셔도 돼요. 없죠. 네,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악플들이 너무 많네요. 아, 저요? 아니, 저기 채팅창. 아, 진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악플도 할 수 있죠 뭐. 네, 어떻게 그중에 언어 장애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나빴네. 아, 저기 저요? 언어 장애예요? 아니요, 채팅창에 저보고 언어 장애라고. 아, 채팅. 아이고, 아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아, 저는 떨려서 그래요. 제가 떨려서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죠. 네. 떨리죠. 아, 어쨌든 방송은 잘 보고 있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네포트도 많이 봐주시고요. 아, 일산이면 안 나오겠다. 예, 아무래도 야 너무 좀 티파니급인 것 같은데요. 완전 너무 매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방송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최근 방송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봐주세요. 네. 자주 봐야죠. 예.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오, 이제 끝난 건가 보다. 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전화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전화 또 왔다. 받을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요거까지만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전화 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끊으셨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아, 이거 최근 TV 맞죠? 네, 최근 TV 맞아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네요? 아, 그 집에 부모님이 있다고 그러시죠? 아, 집이신 것 같았어요, 딱. 네. 네, 학생이세요?
아니요, 그 제가 지금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최근이 개그맨이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KBS 그 공채 그 입사 그게 있거든요. 아, 네. 서류. 그래서 제가 네. 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넣어 보려고. 아. 하는데 최근 씨가 한테 좀 조언 좀 받으려고. 아. 근데 없네요 지금. 네, 최근 지금 없는데 잠깐만요, 불러드릴게요. 네. 너 불렀어. 너한테 조언 구하실 게 있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제가 그 개그맨 이번에 KBS 네, 예. 그 공채 그 입사가 그 떠가지고 네네. 하려고 하신다.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최근님은 어떻게 붙었는지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네, 웃겼어요.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분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 뭐가요? 예, 전에 있는 분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개인기요? 네. 안녕히 가시죠. 끊어. 좋습니다. 전화데이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제 막 끊어도 돼? 아, 그럼요. 기존에 라디오 생각하시면 뭐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제 방송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 진짜요? 뭐 개똥 같은 얘기하지 말고 올리 재미만을. 전화한 사람. 아니 전화한 사람도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전화해서 우리가 뭐 사랑의 리퀘스트야? 네, 곧 있으면 치킨이 오기 때문에. 아, 너무 웃겨. 네, 우리는 뭐 그런 방송입니다. 막 끊는 거지. 전화 안 해도도 막 하고 우리도 막 끊고. 네, 그런 거지. 야, 전화하신 분들은 매너 있게 하는데 니 완전 비매너네. 끊어 이러고. 아이고. 근데 방송 진짜 오래 한 거 같은데? 한 몇 시간? 이제 2시간 했지 뭐. 치킨 오면 3시 2시까지만 하자. 새벽 2시. 택시비 줄게. 택시비 줄게? 오, 멋있는데. 에이, 당연하지. 데려다 줄게는 아니고? 뭐, 집에 데려다 주면 이상하지 않네, 누나 혼자 사는데. 아니,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내가 왜? 아, 여기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택시요금 4,500원 나오더라. 혼자 가. 아깝지. 근데 니네 집이 좀 골목이야. 콜택시 불러줘. 아니, 택시 타는 것까지 태워줄게. 그래? 어. 데려다 줄게. 내가 아, 왜? 아, 귀찮아. 뭐, 내가 왜. 아니, 왜 이렇게. 원래 딴 사람들은 다 데려다 줄 수도 있어. 한 명도 안 데려다줬어.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택시 태워준다니까? 택시 태워주는 거? 그것도 황송하다. 그니까 왜 데려다 줘, 귀찮게. 그래, 알았다. 번호판 외우고 나 갈 때. 번호판 찍어. 그 아저씨한테 누나 핸드폰으로 알려줄게. 그래, 새벽인데. 자고 와, 그러면. 아, 됐어. 그럼 내 누나 집 데려다 줘. 누나 집에서 자고 갈게. 나 왜 피곤해서 데려다 주면 자고 와야 돼. 피곤해. 여자들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아, 피곤해. 아, 도망가. 도망가님. 도망가님. 100개. 아, 뭘 또 도망가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진 일부러 붙이는 거야? 아이, 도망가라뇨. 자, 도망가님께서 추노 100개 선물 가서 매번 여자 게스트 오면 도망가라 그러더라 이분. 어, 진짜.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흑형의 뒤태님 3개 감사드립니다. 흑형의 뒤태님 2개. 오오 오오오. 왜? 카운트. 카운트가 뭐야? 3, 2, 2라고 빵 터트리시는 거. 오. 지금 흑형이 디테님이 3개 주셨다가 2개 주셨다가 1개 주셨어. 오. 아이씨. 어? 1, 2, 3 다시 올라가시나 보다. 오. 다. 3, 2, 1, 1, 2, 3. 2. 2, 1. 1? 아, 뭐야? 아, 뭔데? 오호. 재밌네. 오, 이런 식으로 또. 자, 흑형의 디테님 결국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흑형의 디테님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쪼는 맛이 있네. 어, 쪼는 맛이 있네. 이렇게 또 보는 맛이 있구만.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흑형의 디테님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슬기 씨랑 톡하고 있었어요. 어, 송슬기, 아, 저기 박슬기.
어, 송승희 아니고 박승희. 내일 북한산 몇 시까지? 내일 아 내일 저기라는데? 뭐? 그 뭐지? 영하 1도라는데? 어, 내일 일찍 안 일어나도 돼? 나 내일 오전 스케줄 없어. 라디오 녹음하고 와서 내일 금요일이지. 내일 어, 내일 금요일. 치킨이나 맛있게 먹자. 최근이 여자가 없는 이유 개그우먼 동기예요. 개그맨 동기는 내 옆에서 나체로 벗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나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 아니 번호가 안 보이게 해야지. 번호가 어디 보여 이렇게 하면. 어차피 뒷모습인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 여기 보이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도 뒷모습이잖아. 아니 여기가 소리할 거 소리가 나잖아. 소리 나니까. 어, 달콤한 사장님 감사들. 그럼. 얘는. 왜 저 안 받아? 기다려봐. 아 왜 번호 안 받아? 톡을 확인 안 했네. 그나저나 내일 어쩌지 그러는데. 글쎄요 내일 어쩌지? 내일 몇 시에 타기로 했는데요? 내일 10시